안녕하십니까. 김낙곤의 시사 본색입니다. 오늘도 이번 한 주 쏟아진 수많은 뉴스와 시사 속에서 우리 삶과 직결된 이슈를 찾아내 그 속의 본질, 본색을 찾아보겠습니다. 지난 3일 치러진 4.3 보궐선거는 총선 못지않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단 두 석에 불과했지만 향후 전국에 미치는 영향은 가히 소규모 총선급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4.3 보궐선거와 전국구도라는 주제로 이번 선거 결과를 분석해보고 향후 어떤 영향이 미칠지 알아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승용 킹핀 연구소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두 분께서 선거 결과를 또 유심히 지켜보셨을 텐데 먼저 간단하게 이번 4.3 보궐선거를 평가하신다면 간단하게 평가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4.3 선거는 네. 양당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새로운 대표가 들어서 처음으로 치른 선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대표의 지도력을 볼 수 있는 하나의 가늠자가 될 수 있었었고 또 하나는 사실 총선을 앞두고서 전국 단위로 선거가 이루어지는 마지막 선거예요, 사실. 그러면 민심이 어느 정도 바뀌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볼 수 있는 풍향계적 그런 성격도 갖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은 우리 국민들이죠. 그 지역 주민들이 되겠습니다만 지역 네.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 현명한 판단을 해주셨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1대1 구도잖아요, 결국은. 네네. 그리고 기존에 갖고 있던 정당들이 또 다시 수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러니까 한쪽에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서 견제하고 양쪽에다 경고를 날렸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번 선거가 총선을 앞두고서 아전인수격으로 어떤 결과를 해석하기보다는 네. 반성의 계기로 삼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자가 반성의 계기로 삼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네. 뭐 결과는 뭐 시청자들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 1대1이었죠. 네.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조금 더불어민주당이 들으면 서운할지 모르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아픈 선거였다라고 보는데요. 네. 한마디로 자유한국당이 부활 당한 선거였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부활 당한? 네. 부활이란 단어와 당한이라는 표현이 좀 맞지 생소한데. 않죠. 보통 네. 부활한다인데요. 예. 부활한다라는 것은 자유한국당이 뭔가를 잘해서 국민의 신뢰를 넓혀서 지지를 넓혀서 당선되는 게 이제 부활하는 거고요. 네. 부활당하는 건 상대방이 못해서 자살골을 넣어서 억지로 떠밀려서 이기는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번 선거는 자유한국당이 부활당한 선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숫자로 확인이 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0, 자유한국당 3, 정의당 1, 민주평화당 1, 바른미래당 0. 이겁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국회의원 선거에 집중해서 1대1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네. 사실은 바닥 민심을 파악하는 것은 기초의원, 문경과 전주에서 세곳에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03이 나왔군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른 보궐선거와 비교해 투표율이 상당히 높은 거죠?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보궐선거. 분석해 주신다면. 네. 기본적으로 보궐선거는 평일날 치러지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도 평일날 치러졌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낮은데 네. 제일 높았던 게 2017년도예요. 2017년 4월 12일 날 치러진 보궐선거 같은 경우에 네. 53.9%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보다 약 2%포인트 더 높았죠. 네. 근데 이번에도 사실 51.2%를 차지했는데 그 정도도 낮은 거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네. 눈에 띄는 게 이제 보궐선거 사전투표를 했는데 이게 14.37%였어요. 이게 역대 재보궐선거에서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보였다는 점. 이건 또 어떤 걸 의미하냐면 지지자들은 이미 많은 부분 결정이 돼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사전투표에 나오는 분들이 이렇게 많다고 하는 것은 지지자를 이미 정해놓고서 투표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투표자는 아무래도 지지자를 결정하는 그렇죠. 게 많다는 네. 그렇게 해서 투표하는 경우들이 많았다는 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지지자들을 얼마나 결집시키냐가 이번 선거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라고 분석하는 게 일정 부분 타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래 투표율 우리가 뭐 대선이나 총선 다 권하면 투표율이 높으면 어디에 유리하고 낮으면 어디에 불리하고 이렇게 하는데 높은 것으로 분석하셨으니까 어떤 네. 분석하실 수 있을까요? 근데 실제 제가 선거 연구를 하다 보면 네. 투표율에 따라서 특정 정당에게 유리하다라는 것은 몇몇의 일부 경험을 가지고 좀 일반화시킨 측면들이 있고요. 네. 실제로 각 선거마다 다릅니다. 투표율이 높았을 때 여당이 유리한 경우도 있고 야당이 유리한 경우도 있고요. 투표율이 이번 51.2% 공교롭게도 국회의원 선거구 두 곳에서 같은 투표율이 나왔는데요. 저는 높은 것도 아니고 낮은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전투표제가 이제 자리를 잡으면서 사전투표제의 효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오히려 주목해야 될 것은 사전투표를 했던 분들의 개표가 나중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렇다면 특히나 창원 같은 경우 마지막 역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전투표는 투표율 이전까지 상황들만 반영이 되는 건데 네네. 사전투표 이후에 이슈의 변화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창원도 사실상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의 통합 후보, 단일 후보가 마지막 이슈에서 밀렸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전투표인단, 그건 창원 노조가 많기 때문에 조직투표가 많았고, 네. 그래서 역전이 가능했던 거지, 실제 마지막까지의 여론의 흐름, 보궐선거의 흐름들은 민주당의 매우 좋지 않은 흐름이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네. 이번 선거에 대한 게, 뭐, 앞서 제가 오프닝에도 말씀드렸지만 총선급으로 바라본 게 있었다는 게 왜 선거가 중요한가를 먼저 분석하고 그다음에 투표율과 득표율을 한번 분석하면 했으면 좋겠는데 이번 선거 왜 각 당이 중요한 선거였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기본적으로 이번 선거는 총선의 바로미터로 볼 수 있는 기회가 돼요. 그러니까 네. 앞으로 총선 전까지는 전국단 이런 국회의원 선거가 전혀 없잖아요. 그러면 이번 선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가 민심을 볼 수 있는 하나의 풍향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공교롭게도 둘 다 이제 경남 지역이잖아요. PK 지역은 네. 현 정부에서도 아주 공을 들이고 있는 지역이에요. 거기서 수성을 못하면 네. 총선 전체에서 승리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지금 뭐 TK 지역은 어쨌든 뭐 자유한국당이 좀 유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 호남 지역은 민주당이 유리한다고 본다면 PK를 누가 가져가느냐가 결국 총선에서 얼마나 많은 의석수를 확보할 수 있냐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텐데 이번에 이제 PK 지역에서 네. 이런 경우가 나오다 보니 이게 이제 어느 정도까지 그러면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촉각을 세울 수밖에 없다. 근데 제가 뭐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민주당이 여러 가지 뭐 어려움도 있는 것 같고 또 바뀌어야 될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방주사를 맞는 효과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번에 만약에요. 뭐 통영 고성에서 양문석 후보가 당선이 됐다고 만약 가정을 해보면 민주당이 뭘 바꾸려고 할 생각이 별로 없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번에 그냥 뭐 어쨌든 그 통합 뭐 후보 단일 후보는 당선이 됐고 네. 통영 고성이야 원래 자유한국당 지역구였잖아요. 물론 거기서 민심의 일정 부분 반영된 부분을 보면 반성돼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차기 총선을 위해서 좀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는 모습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는 어찌 보면 또 좋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민주당이 뭐 정의당과 포함해서 연대로 2대 0으로 이기는 것보다는 네, 그렇죠. 1대 1이 예방주사를 준 것에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보신다는 거고 네. 어떻습니까? 이전에 통영 구성 같은 경우 자한당 지역구였으니까 뭐 수성한 거에 대해서 뭐 좀 유보적인 평가를 할 수도 있지만 기준을 뭘로 잡느냐에 따라 다르다라는 겁니다. 지난 지방선거 딱 1년 전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통영시장 고성 군수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최초로 60%를 넘는 득표율로 싹쓸이를 했던 지역입니다. 아, 그렇군요. 창원은 되게, 광주보다도 훨씬 도시 규모만 보면 뭐 광역시 승격을 요구할 정도로 큰 지역입니다. 마산 창원 지역이기 때문에 네네. 그 창원시장이 경남 지역에서 갖는 어떤 위상 막강한데 지금 현재 창원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지방선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 PK 지역은 민주당에 사실은 석권을 했었는데 이번에 완전히 그 흐름들이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자유한국당은 황교안 대표 체제의 첫 번째 선거니까 이쪽에 창원인가요? 정의당하고 붙은 건데 황교안 대표가 나가라는 얘기까지 있었죠? 그랬었죠. 네, 그런 그 정도로 그 이게 사활을 건 선거였다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렇게 사활을 걸었죠. 왜냐하면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네. 처음 치러지는 선거고 대표되고 나서 그럼 본인의 지도력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결과를 어떤 성적표를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네. 앞으로 황교안 체제가 탄탄대로 갈 거냐 아니면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뭐 분란이 생기거나 아니면 반발이 생길 수 있는 요소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리고 공천 과정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통영 고성 같은 경우에는 딴 분이 이미 준비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본인의 측근인 점정식 후보를 그냥 뭐 낙하산으로 공천을 시켰거든요. 결국 황교안 총리, 황교안 대표가. 네. 그렇다고 하면 그분이 만약 실패를 하게 되면 본인이 모든 책임을 오롯이 져야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후보로 이미 여러 활동을 하고 있던 분의 지지도 높았던 상황이었어요. 그 당내 반발도 있었고요. 그런데 네. 이번에 만약 점전시 후보가 안 됐다고 안 하면 네. 본인의 공천권에 대한 영향력이 엄청나게 이제 뭐야 데미지가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점전시 후보 본인의 측근이었고 통합진보당 해산 TF에 자기 밑에서 일했던 사람을 거기에 공천시켜 당선시켰다고 하면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성과를 냈다고 볼 수 있고 당내 입지도 강화됐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다만 그것이 꼭 좋은 걸로 영향을 미칠 거냐 그건 뭐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보진 않고요. 당장 지금 뭐 나중에 또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기자 매수 의혹이 있었잖아요. 예. 지난번에 예. 그 건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려는 지금 분위기가 일고 있는 상황이에요. 선거에 대한 그 분석 요인이 있죠. 각자 그 부산 경남 지역의 민심은 어떤 것 때문에 이런 투표와 후보를 선택했을까를 좀 분석해 주신다면 선거에 미친 영향 경제 문제도 있고 뭐 정치 문제도 있고 아니면 청와대의 인사 문제도 있을 텐데 어떻게 보시는지 누가 먼저 얘기해 주실까요? 분석 좀 해 주십시오. 창원 성산 같은 경우는 뭐 오랫동안 활동하셨다고 얘기를 하셨지만 여론조사 처음 선거 시작할 때 20%포인트 이상으로 앞서 있었습니다. 네. 네. 정의당 네, 그렇습니다. 당의 후보 쪽이. 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졌다라는 것은 그 과정 속에서 여러 이슈들이 개입했다라는 거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뿐만이 아니라 국무위원 후보자 두 명을 자진사퇴 그리고 뭐 지명 철회 형식으로 이런 어떤 인사 관련해서 불협화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창원 선거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창원이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원전 관련 하청 업체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라는 겁니다. 원자력 관련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볼 때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혹시 물론 이제 경험적으로 좀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런 여론의 흐름 네,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가라는 부분들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똑같이 최 교수님 선거에 미친 이슈 어떤 네. 거라고 현지에서 무엇이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 전국에 아까 제가 언급해 드렸습니다만 이번 선거가 단순히 지역 선거를 넘어서서 정부 여당이나 아니면 뭐 자유한국당이나 당 전체의 어떤 활동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평가의 대상이 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뭐 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졌던 여러 가지 후보들에 대한 문제점들,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부분들, 또 해명하는 과정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 좀 실망스러운 부분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고 네. 경제 문제가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창원 성산이나 통영 고성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에서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영향을 받았을 거고 노동자는 뭐 아까 이제 원자력 문제도 얘기하셨지만 그와 함께 또 이제 이번에 노동 개혁을 하면서 사실 이제 정부에서 많은 부분 그 최저임금 문제라든지 탄력 근로제 문제 이런 부분에서 변화를 하려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수정을 하려고 지금 방향을 잡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네. 그런 부분이 노동자 계급 또 노동자층의 일정 부분에 좀 반발을 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탈표가. 네. 일부 어제 뭐 그 심지어는 민주노총 위원장이 국회에 진입하려다가 들어가지 못하는 일들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최근에. 네. 그런 일들까지 있었다고 하면 노동자 계급의 일정 부분도 사실은 민주당이나 아니면 이 정부에 대해 상당히 좀 실망감이 있었을 가능성. 그런 부분도 영향을 미쳐서 결국 이런 경우가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번 선거 결과를 앞두고 앞으로 그럼 전망해보는 얘기를 좀 하도록 하죠. 네. 이제 분석하셨으니까 앞으로 총선을 앞둔 정계 개편에 신호탄이 될 것인지 우리가 그만큼 이 선거를 중요하게 봤다고 한다면 향후에 어떤 전망이 가능한지를 두 분께서 좀 예리하게 분석해주면 좋겠는데 이번 선거 결과는 네. 민주당에게도 마찬가지고 네. 자유한국당에게도 이른바 통합으로 가는 본격적인 불을 지피는 선거일 수밖에 없다라고 통합으로 가는 네. 통합은 물론 서로 다른 통합이겠죠. 진보 범진보 통합이라는 문제 제기 화두가 계속 민주당 내에서 나올 수밖에 없고 또 민주당 밖에서 민주당과 통합을 바라는 분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또 앞서 창원 선거 제가 분석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이제 급할 게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바른미래당과 대한애국당 내부에서 본격적으로 범보수 통합이라는 문제로 자중질환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그 자중질환이 일어난 그 결과물을 수확하면 되는 그런 아주 편안한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 됐건 다음 선거를 앞두고 올 정기국회가 마무리될 때쯤 하면 본격적인
이런 범보수 통합과 범진보 통합과 관련된 논의들과 또 실천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각 당별로 이렇게 분석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른미래당이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바른미래당이. 네. 천학 대표 이번에 참 곤란하겠어요. 곤란하게 됐죠. 왜냐하면 이제 이현주 의원이 현재 바른미래당 소속이잖아요. 네. 뭐 마음은 이미 자유한국당에 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소속인데 손학규 대표를 향해서 막 직격탄을 날렸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10% 못 넘으면 네. 사퇴하라. 집에 돌아가시라.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현주 의원이나 바른정당 출신들 그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네. 손학규 체제를 흔들기를 시작할 겁니다. 이번 결과를 네. 토대로. 그럼요. 그렇게 네. 될수 책임져라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손학규 대표는 사실 올인을 했거든요. 거기 가서 방도 얻어놓고 거기서 지내시면서 네. 정말 이 후보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뛰셨어요. 그런데 결과는 정의당보다 아래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이 결국은 이현주 의원을 중심으로 한 이제 보수층에서는 공격을 할 겁니다. 특히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문제 가지고 네. 내부적으로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 문제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뭐 바른정당 출신들 예전에 바른정당 출신들은 절대로 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만약에 손학규 대표나 김관영 원내대표가 이걸 밀어붙이거나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 일정 부분 정계 개편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 이현주 제가 볼 때 뭐 이현주 의원은 거의 뭐 몸만 거기 있지 마음은 이미 딴 데 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지금 자유한국당하고 1대1로 합친다? 그것도 사실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는 명분이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탄핵 문제라든지 아니면 지금 광주 민주화운동 같은 경우도 자유한국당 입장을 보세요. 아주 그 국으로 빠져가지고 거기서 지금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 수정이 없다고 하면 네. 또 뭐 김순례 의원이나 뭐 그 문제가 됐던 의원들 있잖아요. 징계도 못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김진태 의원. 네, 네. 김진태 의원이나 이런 네. 사람들 징계도 못 하고 있으면서 과연 그러면 바른미래당이 무슨 명분으로 그 네. 바른정당 출신들이 들어갈 수 있겠냐 하는 문제예요. 그 문제가 먼저 선결되지 않으면 사실은 이제 중도 보수 통합이라고 하는 부분도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출발점은. 네. 바른미래당이 먼저 쏠 것이다. 바른미래당이 두 세력이 각자 다른 미래로 가는 것이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전망하시는 거네요. 네. 말씀하셨듯이 명분을 축적해서 가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필요한 시간을 벌어줄 수 있는 일종의 임시 안식처, 피난처로서 바른미래당이 기능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제가 정기국회 얘기를 이후에 아마 본격적으로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네, 이번 선거 결과를 분석하고 있어서 각 당별 다시 한번 가면 먼저 바른미래당 분석해 주셨어요. 그런 바른미래당의 분화 이런 움직임이 있을 것 같고 그래도 아무래도 집권여당에 대한 가장 궁금증이 있을 것 같은데 민주당에 대한 얘기는 아까 말씀은 좀 더 통합으로 가지 않겠냐 반성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보는데 최 교수님은 민주당을 또 전망해 주신다면 향후 전국에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청와대에 조금 더 목소리를 강하게 낼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당에서 청와대 쪽으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청와대에 대해서 지금은 그냥 청와대를 엄호하고 청와대에 같은 스탠스를 취하면서 계속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총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의원들 입장에서 당선이 중요한 어떤 요인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본인의 당선이 안 되면 그 뭐 당이든 청와대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총선 분위기가 만약에 지금처럼 이런 그 재보선 선거의 결과의 분위기가 계속된다고 하면 의원들 입장에서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청와대의 당이 좀 더 강한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있어요. 뭐 문제 있는 인사에서 사퇴를 요구한다든지 예컨대 또는 뭐 이런 부분을 이렇게 정책적으로 제안을 한다든지 이런 목소리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청와대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을 것이고요. 국회와 협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당의 당내 어떤 입지나 목소리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개혁에 대한 요구가 좀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 일단은 통합으로 가면서 청와대에 좀 더 강한 목소리를 내는 쪽으로 분위기가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민주당이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 그리고 네. 다른 당과의 연대 이런 부분에 대한 아까 통합 얘기하셨으니까 그런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이 보선 이후에. 그럼 당연히 그런 가능성 높아지죠. 근데 이제 그게 정당이 무슨 통합을 하거나 민주평화당 의원들이 민주당을 가는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원내 교섭단체가 이제 형성이 될 수 있잖아요. 원래 노희찬 의원이 생존에 계실 때는 원내 교섭단체를 형성을 해서 민주당과 네. 공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 상태로 다시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민주평화당 입장에서는 정의당과 일단 20명이 되니까 이제는 네. 20명을 가지고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어서 민주당과 적절하게 함께 공조하면서 개혁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있죠. 개혁 입법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민주당이나 민주평화당,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원내교섭단체가 되면 힘을 훨씬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자유한국당을 좀 자유한국당이 적적으로 안 나온다 하더라도 수권 지역에서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후보가 출마했을 때 그들이 아마 당선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현역 뭐 관악
몇 개 지역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위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504표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민주당 지역구 당 내에서는 사활적인 문제로 다가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청와대가 주도권을 진다면 이 통합 드라이브가 좀 더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이 많은데요. 당이 주도권을 쥐게 된다라면 전 통합 드라이브에 더 가속 엑셀러레이터가 된다고 봅니다. 뭐 자유한국당 얘기 황교안 대표도 얘기하셨지만 자유한국당만을 또 국한해서 다시 한번 또 전망해 주신다면 자유한국당 어떤 행보 보일 것 같습니까? 뭐 이제는 아마 아주 인수격으로 얘기할 거예요. 물론 이번 선거에서 본인들이 승리했다고 얘기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패배의 원인을 민주당한테 돌리면서 그러니까 물론 뭐 아까도 말씀하신 부분도 있는데 민주당이 잘못한 부분 때문에 결국 반사익을 얻은 부분도 분명히 있죠. 그럼 그걸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봐라 민심 이렇다. 그러니까 민주당 바뀌어야 된다. 청와대 바뀌어야 된다. 이런 강력한 대여 투쟁을 더 강화시킬 겁니다. 예컨대 뭐 청문회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그다음 조국 민정수석이나 아니면 조현욱 인사수석에 대한 경질 문제, 이 문제를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를 계속 공격하면서 각을 세우면서 보수층을 더 결집시키려는 의도를 가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번에 나온 선거 결과로만 봐도 보수층들이 결집할 수 있다는 충분한 여지를 보여주는 선거 결과였거든요. 물론 PK 지역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면 대여 강력한 대여 투쟁을 계속할 거라고 보여주고 더 각을 세워서 1대1 구조로 갈 겁니다. 특히 청와대를 대상으로 해서 공격을 좀 강화시키면서 문재인 정부 전체가 여당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까지도 연결을 시켜가면서 공격을 해서 결국 본인들의 지지층을 더 끌어올리는 쪽으로 전략을 세워서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승리가 독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오늘의 패배가 약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민주당은 패배가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패배라고 해서 나쁜 게 아니라요. 그걸 약으로 삼으면 되는 거죠. 반면에 저는 자한당은 4월 3일의 선거 승리가 독이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한당이 부활당했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그건 자한당이 잘해서 한 게 아니거든요. 바꿔 이야기하면 다음 총선까지 1년의 기간 동안 자한당이 지금까지와 다른 뭔가를 보여줄 수 있겠는가. 여론의 흐름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중간지대에 있는 스윙보터들을 자한당 지지로 돌릴 수 있는 뭔가 새로운 것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 오늘의 승리가 오히려 방금 말씀하셨듯이 자한당의 스탠스를 더 극단화시킬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여지고요. 그게 사실은 저는 민주당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측면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그 패스트트랙 얘기도 나오고 뭐 했지만 이번 보궐선거 이후 상황이 벌써 내년 총선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니냐는 느낌이 들고 뭐는 정치권의 논의도 총선에 맞춰서 이제 달려가는 거 아니냐 예상이 되거든요. 전망하기는 어렵겠지만 1년 뒤로 다가왔습니다. 딱 이번 선거를 2020 총선 민심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전초전으로 본다면 두 분께서는 어떻게 예측하는지 1년 뒤에 한번 뚜껑 다시 열어보겠습니다만 어려운 전망이라고 해주시고 얘기를 좀 마무리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전 이번 선거에서 PK적인 민심 자체가 많이 이제 민주당이나 청와대나 정부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그런 여론이 있는 건 분명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민주당이나 아니면 정부가 좀 많이 반영을 해서 민심을 제대로 읽을 수 있는 분위기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런 체제로 계속 가서 예컨대 뭐 지금 청문회 과정에 나온 여러 가지 얘기들만 봐도 국민들의 눈높이하고 너무 맞지 않는 상황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해명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국민들을 실망시킨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좀 바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예전에 처음에 지지율이 그렇게 높았던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걸 반등시킬 수 있는 방법은 결국 더 겸손하게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초심을 잃지 않는 부분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민주당은 어쨌든 그렇게 해서 변화되는 어떤 모멘텀을 만들고 그걸 통해 총선에 다시 이길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만들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 분위기로 계속 간다고 하면 장담 못해요.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거는 국회가 이제는 그러니까 정당이 좀 주도권을 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땐 총선 체제는 정당이 어떤 주도권을 지고서 나가야 되는 것이고 청와대에 좀 더 요구할 부분도 강하게 있으면 요구해야 된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제 자유한국당은 과연 저는 그래서 뭐 아까도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만 이런 뭐 이번에 선거 결과가 결국 총선까지 계속 갈 거냐 그건 아무도 장담 못해요.
그리고 이번은 이제 PK 지역이었고 두 군데서만 이루어진 지역이 이루어진 선거였지만 지역별로 다 정서가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사실 자유한국당이 자만하면 할수록 도리어 반대로 이번에는 총선을 또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좀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물론 이번에 선거가 PK 민심의 일부를 볼 수 있는 기회는 됐지만 그거 전체가 다음 총선까지 그대로 연결될 거다라고 보기에는 좀 섣부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 건지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뭐랄까요 계기가 됐다 이렇게 분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짚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원래 재보선이 집권당에겐 가혹합니다. 그래서 뭐 집권당에 대한 평가가 될 수밖에 없어서 네. 좋은 결과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단 그런 점을 인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어떤 선거가 됐든 재보선이 됐건 총선이 됐건 선거는 기본적으로 경제 문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문제 평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평가, 자유한국당에 대한 어떤 지지율이 회복될 수 있었던 것도 바꿔 이야기하면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제 정책들이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한 것들이 반영이 된 측면들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그런 문제를 좀 개선해야 된다라는 게 정부가 해야 될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전 정부와 현 정부의 차별성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인사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껏 앞으로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총선 출마를 위해서 또 후반기에 나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럼 인사 문제를 통해서 극명하게 전 정권과의 차별성을 보여줘야 되는데 너무 인사 문제에 있어서 순혈주의와 가족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은 7대 검증 기준에 부합하는 후보 그 기준까지 적용하면 정말 이 추천할 사람이 매우 폭이 좁아진다라는 거죠. 이럴 때일수록 열어야 된다. 저는 그걸 당에서 주도적으로 쥐고 가지 못하면 저는 다음 총선이 힘들어질 거고 이 두 가지 문제를 푼다면 청와대와 정부는 경제 문제를 풀어야 되고요. 당은 인사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풀린다면 4월 3일의 선거 결과는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에게 약이 되는 굉장히 좋은 약이 되는 저는 결과라고 봅니다. 네, 오늘 그 김낙곤의 시사본색 이슈 적격 시간에는 4.3 보궐선거 결과를 분석해보고 향후 전국을 전망해봤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님 그리고 오승용 킴핑 연구소장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